안녕하세요. 공간치유 대표 윤주혜입니다. 어떤 댁에 왔냐면요. 마스터룸을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침실로 사용하지 않고요. 드레스룸 겸 재택근무 공간으로 쓰고 계신 댁이에요. 하나 영역을 더 추가해서요. 휴식 공간까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여기 와 방문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드레스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재구성해서 재택공간과 휴식 공간까지 해서 새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옷장에 한 공간을 놓고 전부 다 이불장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 상태에는 여기 옷봉이 없어요. 그래서 옷봉을 설치해서 옷을 걸어드리는 거를 제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무게감이 있는 옷은요 계속 늘어지고요. 옷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옷에 맞는 옷걸이를 쓰셔야 돼요. 또 모두 다 세탁소 옷걸이 걸려있어요. 뿔이 다 올라와서 자국이 생겨있는 상태죠.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탁소 옷걸이를 쓰시면 안 되고 어깨가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는 각이 있는 튼튼한 두께감이 있는 옷걸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선반이 있어요. 근데 이 선반이 슬라이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바로 수납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될 접는 옷들이 있어요. 옷을 만약에 넣었는데 이렇게 층층이 나타내게 넣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있는 옷만 보이고 중간에 있는 옷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들어보고 하다 보니 매일 이게 무너져 있는 상태로 정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새로 넣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위에 다 보이죠? 그러니까 속도 필요한 옷만 꺼내시면 돼요. 새로 수납으로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 옆에는 다 화장대를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시면 전혀 여기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올라져 있는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비우고 정리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품을 싹 비울게요. 보기에도 시원하고 내가 직접 여기서 화장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파우더룸 옆에도요 조그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두 군데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경우 더 좋아요. 옷도 사용자별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남편분 옷, 내 옷, 아이 옷,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동선을 하나로 묶으셔야 돼요. 원터치 정리법이라고 해서요 이 공간에는 남편분만의 옷으로 또 저기 옷장에는 엄마와 아이들의 옷만으로 저희가 옷 수납을 해서 사용자별로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옷장 안에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먼저 좀 보실게요. 그래서 짧은 것들, 스커트나 이런 것들은 높이가 낮은 곳에 이렇게 수납을 하셔서 집게를 이용해서 거셨고요. 긴 옷들, 원피스류나 뭐 튜닉이나 코트류 같은 거는 옷장의 높은 부분을 사용해서 다 걸어드렸어요. 각은 각을 다 잡아서 세워지지 않는 거는 트레이를 이용해 넣어서 이렇게 수납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이제 티셔츠, 셔츠 가벼운 것들 놓고요. 하단에는 좀 무게감이 있는 자켓류, 패딩류, 바지를요. 이렇게 반으로 하프로 접어서 걸 수 있는 옷걸이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다 비워지면서 옷봉이 설치됐어요. 아이 옷과 아이 소품류만 있는 한 장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부풀어져 있는 스커트들을 걸면 자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돌돌 말아서요. 이렇게 트레이 같은 데다 거꾸로 꽂아놓으시면 꽃처럼 예뻐요.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여기도 엄마 공간이랑 마찬가지로 자주 입지 않은 옷들 넣어두시면 돼요. 한복도 가끔 입고 수영복 같은 것도 그 계절만 쓰니까 높은 곳에 올려두셔도 괜찮아요. 이런 서랍 같은 부분에요. 도리어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공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들을 쓰셨는데요. 그 수납장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 있는 수납함을 넣었어요. 아까 있던 그 옷들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이들 가
가볍게 입는 네이나 양말류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시고 장점은 뭐냐면요 뭐가 있는지 비치잖아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꺼내서 입힐 수 있어요 아이 방에서 만약에 수면을 취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힐 경우는 아이 방에 가지고 가셔서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넣어서 가져오시면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 책상 위에요 되게 많은 잡동사니들이 많았어요 수납할 곳이 없으니까 다 위에 올려놓고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책상 위에 있는 잡동사니들 문구류를요 책상 데스크 밑에요 이렇게 수납함을 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두시고 그냥 필요한 것만큼 빼서 쓰시면 훨씬 깔끔하거든요 이제는 위에다가 뭐 올려놓지 마시고요 서랍 안에 다 넣고 상판은 비우시고 내가 제대로 업무도 보시고 아이가 학습도 할 수 있도록 상판을 꼭 반드시 비우셔야 됩니다 상판이 이게 지금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서 위에 있는 거는요 다 안으로 넣었어요 어떻게 넣을 수 있나 했는데 막상 봤더니 사용하지 못한 오래된 화장품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제대로 다 배출만 하고 쓸 수 있는 것만 남겼을 뿐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고 넓은 화장대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서랍에는요 액세서리류랑요 색조 화장품들을 바로 꺼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수납을 해드리고 화장대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다 여기 넣어드렸어요 근데 정리만 하면 이런 놀라운 마술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제 아까 사용자별로 분류할 때 아빠의 옷장입니다 옷걸이와 종류별만 구분했어요 자켓은 자켓걸이에다가 걸어서 옷이 손상되지 않게 해드렸고요 길이별 색깔별, 계절별, 종류별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쇼룸처럼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게 뭘까? 빈 바구니가 보이시죠? 퇴근하시고 들어오실 때 옷을 걸기 전에요. 안에 주머니에 있던 소지품을 넣어두세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할 때 다시 다 챙겨가실 수 있도록 여유로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두시면 센스 있는 엄마, 센스 있는 주부가 될 수 있죠? 오늘 별거 없습니다. 진짜 비우고 정리하고 가구만 교체했어요 자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간이 나왔고요 넓어졌어요 아까는 여기 가운데 행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죽은 공간으로 쓰셨던 건데 정리를 해서 다 깨끗하게 제자리를 찾았더니 도려 가운데가 큰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냥 아이카사의 제품 그리고 아이카사에 있는 박스 아파트먼트하고 이 안에 있는 이 트레이만 넣었는데요 수납 가구 이상의 효과를 줬습니다 도려 남았어요 그리고 예쁘고요 나중에 색깔을 교체해서 분위기 전환할 수 있고요 가구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카사와 공간치유의 공간정리 스타일링 완료했습니다 와! 안 봐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예쁘죠? 진짜 예쁘죠?